너 우리 유튜브 촬영해야 돼, 그죠? 네. 유튜브 촬영하고 네. 나중에 또 선생님한테 네. 노을이 나왔어야 해야지, 그죠? 네. 노을이 왔어요. 인사해야지, 노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양남 우봉입니다. 우리 그 손녀 노을이. 훈이 이리 와, 이리 와야지. 훈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그 손녀 그 노을이고 예쁘게 생겼죠. 가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해야지. 그리고 이리 오세요. 또 이리 오고 훈이도 가서 저 앞에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이리 왔어요. 우리 이게 사람 사는 재미가 다 이런 거예요. 특히 다 이래가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부득이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으면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이고 저는 솔직히 아니었습니까? 말년에 모든 걸 다 이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루었다는 게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말년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꽃들 좋아하면서 아니었습니까? 구독자님하고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손녀 얼마나 예쁘죠? 우리 다음에 우리 손녀가 꽃 아니었으면 노을이 꽃이 아니었으면 선셋이 피면 아니었습니까? 우리 노을이만큼 예쁠 거예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구별병, 그죠? 우크라이나 구별병 그 꽃이 특히 아니었습니까? 요즘 한간에 뭐라 그럴까 이게 우크라이나 고베종을 우크라이나라고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물론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고베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이래가지고 두 번이나 방송 촬영했습니다. 촬영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오늘 두 번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나중에 이래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양 꽃미남이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할 거예요. 하면은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까 하고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 집에 저희 집에서 제일 늦깎이로 폈던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아니고 아누스뭄 그죠? 이게 세미알바인데 여기에 아마 이게 태국 쪽으로 저희 구해온 것 같은데 오래전에 구했는데 꽃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이 꽃 자체가 아니네. 이 꽃 자체가 굉장히 아니었습니까? 안에 해맑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제일 늦게 아누스뭄 중에서 제일 늦게 피는 종이에요. 하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구별 선별법 그죠? 좌우에 이거는 우크라이나고 그죠? 우크라이나고 이거는 돌로사예요. 그죠? 돌로사는 이 우크라이나 알바가 비싸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싸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저희 부양에서 판매하는 거 혹시 판매하는 거 보시면은 보통 3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 돌로사하고는 이게 엄연히 이게 돌로사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교배를 자연 교배나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특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는 아마 조금 그거 할 거예요. 그 여기에 최근에 그죠 부양농원에서 농원에서 대만에서 수입한 돌로사 그죠 여기에 펜덴티브 사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그런 건 없는데 펜덴티브에서는 여기 톱니바퀴처럼 여기에 가끔 밑에 이래가 탁탁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돌로사 이게 펜덴티브 여기도 밑에 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은 펜덴티브의 부양에서 여기 했던 꽃 사진 그죠? 꽃 사진이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호야님께서 이렇게 또 올렸던 거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세미알바 케니로 알았던 명칭이 됐던 아니었습니까? 그게 최근 이제 교잡종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이게 우크라이나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영국 미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2014년도에 대만에 가서 이 그 종을 구했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해가지고 이 좀 고가를 해가지고 샀었어요. 우크라이나 이래가 세미알바를 해가지고 고가를 해가지고 한 화분의 유물을 5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만의 수입 모의 중에서 우리 부양에서 여러 개 트리라벨로 아니었습니까? 여러 개 이제 놓았던 건데,
나벨로이드 아니십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우크라이나 알바하고 우크라이나 나벨로이드 아니십니까? 그걸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교배종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펜덴티브처럼 아니십니까? 그죠? 잎에, 펜덴티브나 안 그러면은, 저쪽에 뭐라 그러지? 프린셉스처럼 있으면 위에서 꽃이 안에 꽃잎 사이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프린셉스처럼 꽃이 그렇게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꽃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레이스가 레이스처럼 이렇게 달려가 있는 거예요. 레이스 요것도 돌로사도 마찬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돼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 노디게시도 이렇게 꽃이 아니십니까? 여기 또이그 우크라이나하고 노디게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거 하고 여기 이제 최근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부연산을 하고 따로 아니십니까? 제가 한개한개 아니십니까? 그걸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요거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요만큼 하고 우리 이제 부양 꽃미남이 아니십니까? 이게 요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는 걸 그걸 따로 아니십니까? 한개한개 설명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에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양 꽃미남입니다. 그 좌에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돌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로사의 특징은 이제 로디게시의 이제 립과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코를 싸고 있는 그 앤솔 캡을 싸고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로사가 이제 로디게시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교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3년 전쯤에 이제 대만에서 우크라이나 알바라고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대만에서도 이게 펜덴티브라고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펜덴티브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보통 펜덴티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크리아나라고 소개가 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이게 워크리아나가 아닐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아이도 이제 워크리아나 캔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른 종으로 분류가 돼서 스노우 블라인드라는 종으로 이제 되었고요. 이 스노우 블라인드라는 종이 그 엔젤 워크하고 이제 워크리아나하고 교배가 되어서 이제 워크리아나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벌브가 이제 워크리아나보다 상당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워크리아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워크리아나 알바와 이제 워크리아나 라벨로이드가 교배가 되었다고 대만에서 수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워크리아나 알바가 아닌 이제 돌로사 알바, 펜덴티브랑 교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진은 돌로사 사진이에요. 돌로사의 사진을 보시면은 워크리아나와 다르게 립 부분이 상당히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돌로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벌브를 보시면 벌브가 상당히 길어요. 워크리아나보다.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서 보실게요. 이 돌로사가 만들어진 게이 로디게시가 특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로디게시의 꽃이거든요. 로디게시의 꽃을 보시면은 립 부분 밑이 상당히 거칠죠.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로디게시의 특징이 립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아이보리색이 많아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로디게시의 벌브가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워크레아나 벌브는 상당히 이만한데 로디게시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크기 때문에 중간 타입이 벌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워크레아나인지도 로디게시인지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돌로사의 특징은 로디게시를 보시면은 입속에서 꽃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돌로사도 보면은 로디게시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입장 사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프린세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라질에서도 거기 피라칸주바의 이제 잡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이아멘제를 자가 실생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곤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브라질에서는 다이아멘제를 알바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멘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멘제는 티포 색상이죠. 근데 티포 색상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부모가 알바와 티포를 교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벌브 사진을 보시면은 다이아멘젤도 상당히 길죠. 다이아멘젤 모주가 브라질에서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알바 색상인 그 돌로사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품종이 브라질에서도 워크레아나라고 알고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게 이제 돌로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멘젤 역시 돌로사와 워크레아나를 붙였기 때문에 워크레아나를 엄청 많이 닮아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이스트렐라 콜리나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도 상당히 벌브가 길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이스트렐라 다 콜리나라는 품종이 똑같이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품종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벌브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돌로사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품종이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이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품종이 자세히 보시면은 워크레아나랑 엄청 많이 닮았어요. 꽃에서는 구별을 못 하겠죠. 왜냐면은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게 이제 자연에서 교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교배가 된 돌로사는 잘 구별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2차, 3차 교배를 했을 경우에 이제 벌브를 가지고서 알 수가 있대요. 로디게시의 향이 섞여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2차 3차 교배를 했을 때는 이제 얘네들이 교잡장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위에 사진들이 다 돌로사예요. 구별하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밑에 메스키타이어라는 애, 그리고 브라질리언 주얼, 그리고 엔젤 워커라는 애예요. 엔젤 워커가 이거 이제 케니의 모주로 사용하는 애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구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벌브와 향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RHS라는 영국 왕립원의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애들을 다 워크레아나가 아닌 돌로사, 그 다음에 자연 교배종 이런 걸로 등록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요 근래 브라질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 부양란 농원이 브라질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브라질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확하게를 알고서 이제 기르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이제 브라질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게 있으면은 아버지하고 의논을 해서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그 부양 고민함이 뭐 참고상 이제 세심하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호야님하고 의논을 해서 책자에도 실을 거고 카페에 또 등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고 고려하고 제가 이때까지 몰랐던 거지는 정말 꽃이 좋아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점차 이래가지고 뭐 요즘 아니십니까, 이게 돌로사가 그래가 맞다 이런 걸 해가지고 과학적인 아니십니까, DNA 검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추정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만큼 매니아들이 눈이 그만큼 상승되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항상 먼저 이래가지고 선두주자로 가면서 아니십니까, 이런 거 한 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대만에서 저렴하게 수입해오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아니십니까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양이 그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니십니까,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아니십니까, 우크라이나를 알바라고 그러지 않고 펜던티브라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이제 막 괜찮는데, 그걸 굳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문한테 알바라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래가 나중에 키워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거 꽃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그게는 우크라이나가 아닌데 알바가 아닌데 알바라고 하나 되면은 그 이때까지 수년간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꽃에 대한 아니었으면 조롱을 당하는 것도 뭐 거짓 정보를 가지고 사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뭐 얼마나 배신감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걸 분명히 이제 알고 짚고 내려가는 거는, 우리 육기 화이 때도 어차피 아니십니까, 그죠? 육기 화이 때도 우크라이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그러는 거면 우크라이나 알바를 그러는 거면 누구도 깜짝 속이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에서 잘못되는 거한개한개 아니십니까, 짚어가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십니까, 그죠?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각 농장에 계신 분들을 이래가지고 요걸 보시면은 저희 부양을 아니십니까 비판하고 뭐 이런 니나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잘 못하고 한개한개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에는, 그죠, 이게 구매를 하시면서 아니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가 맞나 안 맞나 아니십니까, 그걸 확인하고 사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만에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99%가 아니십니까, 가짜 아니십니까, 그냥 교배종, 육기 화이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아들도 하고 부연 설명을, 아들이 부양 고민하면 부연 설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걸 해가지고 나중에 카페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걸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릴 거고, 우리 다음에 화연이 말씀이니까 이 책자 나올 때, 카틀리아 책자 나올 때 아니었습니까,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쭉 한번 이래가지고 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실어가지고 모든 책자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여기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그 보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도 그죠? 카틀리아들이 대형 카틀리아들이 보통 보면은 밑에 톱니바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오늘 요게 갑자기 오늘 또두분 촬영을 두 분이나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아니십니까 구별법을 해가지고 항상 또그 하는 거에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십니까 최대한 아니십니까, 그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양 문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그 좋은 날 하루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 우크라이나 구별법에 대해서 여기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또 다시 소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